강원도 다섯 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부분 잡히면서 땅속 곳곳에 숨어있는 잔물 정리에 주력하고 있는데요. 이러한 가운데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강풍도 10배 가까이 수그러들었고 약한 비까지 더해져서 진화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밤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리겠는데요. 이 수도권과 강원 북부는 오늘 늦은 밤사이 비가 그치겠고요. 이 강원 남부와 충청도는 내일 새벽까지, 이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 6시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. 오늘과 내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, 경북에 5mm 미만, 남해안은 10에서 20mm,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. 내일 전국 대기질 보통이 예상되고요. 이 중부지방은 낮 동안 무척 포근해서 나들이 가시기 좋겠습니다. 서울과 대전 낮 기온 19도가 전망됩니다. 전국 대부분 지역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. 작은 불씨도 각별히 조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